활동명 전여빈, 본명도 전여빈, 1989년 7월 26일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서 이남일녀 중 둘째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생전에 나눈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입시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시에 실패하면서 가장 큰 목표가 무너진 상태로 강릉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방황을 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1990년도에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된 전여빈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영화 감독이자 친오빠인 전윤영은 적극적으로 배우의 꿈을 응원해 주게 되고 전여빈의 꿈을 어머니에게도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여유있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연기학원에 보내주게 되고 전여빈은 딱 한 달을 다니고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을 다니며 전공수업 외에도 무용과, 실용음악과, 회화과, 문예창작과 등 다른 전공수업까지 청강하며 공부를 하였고 영화 스태프, 연극 조연출, 뮤지컬 스태프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되죠. 그러던 와중 친오빠가 찍어준 프로필 사진을 그냥 자신의 SNS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 사진을 본 제작사에서 오디션 제의가 들어와 2015년 27살 영화 간신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UHDTV 영화 바라던 바다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 최고의 감독 출연, 영화 망 출연, 영화 웅녀 출연, 가수 지코의 노래 오만과 편견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6년 28살 영화 예술의 목적 출연, 영화 언니가 죽었다 출연, 가수 짱유의 노래 솔지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보이스퍼의 노래 여름감기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이승환의 노래 그저다 안녕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우리 손자 베스트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7년 29살 웹드라마 사사롭지만 좋은 날 시즌2 출연, 영화 동승 출연, 갤럭시 SA 큐브 무비 출연, SKT 광고 출연, 가수 옥상달빛의 노래 어른이 될 시간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여자들 출연, 드라마 구해줘 시즌1 출연, 이마트 광고 출연, 영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배우상을 받게 되죠. 이후 2018년 30살 드라마 라이브의 까메오로 출연, 가수 솔리드의 노래 인투 더 라이트 뮤직비디오 출연, 가수 윤종신의 노래 이별톡 뮤직비디오 출연, 영화 일랑 전광판에 출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영화 죄 많은 소녀 출연, 예능 방구석 1열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영화 죄 많은 소녀로 루키상과 3번의 신인 여자 배우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9년 31살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 출연을 시작으로 배우 천호희와 함께 포스트 시리얼 바 광고 출연,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영화 죄 많은 소녀로 올해의 특별상, 올해의 발견상, 두 번의 신인 여자 배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20년 32살 예능 아는 형님 출연, 예능 런닝맨 출연, 영화 해치지 않아에서 나무늘보 탈을 쓴 사육사로 출연, 화장품 쿠스 광고에 출연하게 되고 그해 열린 시상식에서 18년도에 출연한 영화 죄 많은 소녀로 신인 여자 배우상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1년 현재 33살, 19년도에 촬영을 마치고 넷플릭스에서 4월에 개봉 예정인 영화 낙원의 밤 출연, 그리고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빈센조에 출연하면서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